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농구입니다. 오늘은 4월 6일이고요. 오늘도 이제 텃밭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김포 쪽이 아침 기온이 한 자리, 그래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늦게 나왔는데, 네, 지금 이제 지난주에 마늘밭에는 효소 영양제를 줘서 지금 상태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가 11월 초 정도에 늦게 파종을 했기 때문에 좀 생육은 조금 느린데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는 지금 그 두둑을 두 개를 만들었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감자를 심게 됩니다. 감자를 파종할 거고, 수미감자 1kg을 파종을 할 겁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1kg 파종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밭을 만들고 오늘 두둑을 만들었습니다. 네, 수미감자, 씨감자는 28개 소독이 완료된 걸로 구입을 했고, 작년하고 동일하게 1kg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줄에 14개씩을 심으면 딱 맞는 그러한 배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늘에는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치오다, 고활성 중성 비료인 치오다 비료를 물에 희석을 해서 뿌려주면 오늘 작업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감자 파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미감자를 이제 감자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파종. 파종이요? 네. 요건 이제 파종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보면 요번에는 씨감자가 상당히 큽니다. 작년에 비해서 씨감자가 굉장히 커서 땅을 좀 더 많이 파서 안쪽에다가 깊게 묻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주기로 해서 위에다가 다 흙을 또 많이 충분히 덮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8개를 심고 있는 중이고요. 요게 1kg입니다. 그리고 배송비 포함해서 아마 8,000원대 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제 감자 수확했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상당히 실하게 큰 것도 나오고 작은 것도 나오고 들쑥날쑥, 예, 그게 좀 편차가 심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올해는 좀 고르게 전체적으로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늘에다가 고활성 중성비료 치오다를 예,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물조리개로 줄 건데요. 물조리개 10리터에 20g, 예, 그거를 희석을 해서 뿌려주는 작업을 하면 오늘 작업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고활성 중성비료 치오다, 예, 일본에서 직수입한 거고요. 요거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